어버이날을 앞두고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젊음을 선사하는 색다른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 노임종합복지관의 바운스 바운스 시즌 5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5월에 꽂힌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며 어버이날 은혜에 고마움도 전합니다. 어르신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자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은 더 커집니다. 이어 귀에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젊음의 거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들썩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들의 흘러간 옛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잠시나마 추억에 젖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게 모든 공연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주시니까 이런 즐거움이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박일준, 남보원 등 원로 방송인들의 공연이 이어질수록 관중석의 열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들과 함께 춤을 추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저희 일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정관 스님은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 잘 섬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모실 건지 항상 고민하고 또 더불어 잘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면서 효도 잘하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예, 효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은 BBS 라디오와 TV가 건강하고 편안한 매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듣고 또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삶이 더욱더 편안해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BBS 불교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마련한 바운스 바운스 시즌 5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음껏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즐기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